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의회 선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선거 당일날은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항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상승의 이유는 뭐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이기든 간에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1차적으로 반영이 돼서 시장이 올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AI 실적 기대감의 상승이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면 일단 누가 되든 그 정책에 맞춰서 시장을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돼도 해리스가 돼도 관세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뭐 피할 수 없겠죠. 그래도 시장은 일단 오랜 기간 이 선거 유세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피로감을 해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오후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3시쯤 되면은 대충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박빙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AI 실적 기대감이 또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업체인데요. 23% 급등을 해버립니다. AI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기업인데요. 이 팔란티어는 항상 정부와 군에 이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민간한테 제공을 하면서 실적이 강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다시 뭐 커질 거다라고 상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AI주를 끌어올렸고요. AI주 끌어올리면서 마이크론, 브로드컴 같은 게3% 끌어올렸고요. 엔비디아는 2.8%가 오르면서 시총에서는 이제 애플을 제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반도체 겨울? 이렇게 얘기하면서, 블랙웰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 모건스탠리에서 뭐, 반도체 겨울이 왔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지나가는 얘기에 불과할 것이다. 뭐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테슬라가 3% 올랐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얘기하는데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죠.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열어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내일은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11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0.25, 베이비 스텝 가능성 98% 열고 있다면 동결은 0.2% 정도 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이 향후 금리를 지속적으로 이날 할 것이냐 아니냐 요게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시장 일각에서는 지표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방향이 좀 어설 수 있겠다 또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표가 좋은 중에 나쁜 게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쪽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향후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 1.4%고 다우가 1% 올랐습니다. 다우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 영향이죠. 인텔이 다우에 속해 있다가 밀려나고 거기 엔비디아가 들어서면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르면 다우는 무조건 오르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우가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단 월봉상으로는 목표치를 다 채우지 못했고요. 뭐 일봉상으로는 지난번에 60일선 싸움을 하다가 양봉을 세워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다우는 월봉상으로는 목표치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마감시험 어저께 그 공개 방송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돼도 오를 거다. 이유는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채우러 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불확실성이 잠깐 주가를 눌렀던 다우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되겠죠. 나스닥 종합도 보시면요. 오늘 뭐 올랐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마인드가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조정이 들어오려면 올해가 아닌 내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0.5%, 72불 정도. 요 안에만 갇혀 있으면 인플레이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동의 뭐 리스크가 유가에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만큼은 맞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저는 지역적 리스크가 이제 중동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무기만 지원했던 상황에서 군인이 파병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접어든 것만큼 맞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지금 어저께 1378원에 본장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1380원으로 다시 또 올라섭니다. 시장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650원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1420원 상단 가능성은 트럼프가 됐을 때 아시겠지만 그 관세를 크게 높일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잖아요.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갈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뭐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1420원은 상단이라고 보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번 고점이 2022년도 10월 4일날 1444원이었거든요. 1420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뭐 그런 상황도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 시장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더라고요. 하단서 2300, 상단서 3200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 고점 3300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기 오르고 하반기 내릴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더라도 외국인의 매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저께 제가 수급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줬지만 외국인들이 대형주 들고 주변에 있는 종목들을 사고 있는 상황.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나타나는 어떤 전형적인 형태의 모습인데 딱그 모습이 현재 시장에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꼭 가야 되죠. 삼성전자가 꼭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뉴스를 보면 일단 뭐 허송세월 보낸 거, 반도체에서 땜빵적 어떤 처치를 했던 상황을 이제 아주 구조조정을 하겠다 뭐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또 임원에 대한 어떤 뭐 부분도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담보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오시는 자리라는 뉴스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그만큼 여기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모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일선과 20일 골드가 나려다가 지금 멈춰서 봤는데요. 어저께도 2% 정도 밀렸습니다. 오늘 반등을 시도하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필연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가 대바닥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스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 21선이 58,000원 정도 되죠. 58,500원 정도 돌파 시도가 빠르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